시선이 많이 다르고 바람이 조금 불어서 좀 바람 보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주말 둘째 날 계속 버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말 중계에도 조금 더 많은 버디가 나왔으면 좋겠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하면서 재밌는 주말을 보내고 싶습니다. Thank you so much. 자, 이번 주는 CME 시즌 마지막 대회입니다.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렇게 부모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. 아까 저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지난주부터 여기서 재활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고 컨디션이 마지막이라 그런지 정말 좋지가 않네요. 진짜 시즌 끝날 쯤 되니까 어디가 조금씩 아프고 그렇네요.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다 잘 지내셨나요? 이번 주는 2023년도 시즌 마지막 대회인 만큼 조금 열심히 중간중간 찍어보려 하는데 지난주 펠리컨 대회에서 첫날 2등이었다가 이제 30등이나 내려온 32등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. 참 안되더라고요. 골프가 잘 됐다가 안됐다가 많이 조금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. 네. 네, 이번 주 이제 밥을 먹고 월요일인데 오늘 지난주부터 무릎이 안 좋았어요. 조금 무릎을 좀 많이 써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2라운드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. 걷는 것도 힘들고 지금도 사실 좀 많이 부어있고 쫙 피기도 힘들고 뭔가 좀 굽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조금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안쪽에 이상이 있겠죠?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피지오랑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좀 푹 쉬면서 재활 운동하고 영양 보충하고 그랬습니다. 아무튼 내일 화요일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대회인 만큼 이모저모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자, 여기 어딘가요? 이몸 지금은 7시 22분입니다.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죠? 6시에 일어났고요. 오늘 화요일이라서 있거든요, 다른 선수들. 그래서 7시 전에 티오프를 해야 그 이후에 선수들이 나갈 수 있어서 6시에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고 아침 안 먹어도 연습장 가서 몸을 풀고 코스 쳐야 되니까 한 몸업 조금 하고 지금 여기 3번 홀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라인을 마치고 연습 조금 하고 MRI를 한번 찍으러 갈까 생각 중인데요. 모르겠어요. 일단은 너무 부었어요, 얼굴이. 어제 짜장 떡볶이 먹고 자가지고. 아, 보여주세요. 제가 우승했던, 두 번 우승했던 우승. 골프장은 항상 이렇게 아침에 오믈렛을 만들어주는 셰프님들이 있습니다.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~
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기는 CM 1라운드. 1라운드 끝나면 저녁을 먹고 3시로 오기 전에 시간이 잠깐 있어서 공을 마킹하는 김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진짜 버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아직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퍼팅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는데 뭐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고 과정이 안 좋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아쉬운 지금 하반기 대회들이에요. 전반기에 비해서 너무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게 지금 하반기에 조금 제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뭐 체력적인 것도 있을 거고 뭐 공 맞는 게 항상 잘 맞을 수는 없으니까 기복이 조금 있는데 그 기복을 줄여야 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제 1라운드 끝났으니까요. 3일 남았잖아요. 더 최선을 다하고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시작도 좋았으니 끝도 좋게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안 찍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뭐 제가 제 소식을 또는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많이 없는데 요즘 근황은 진짜 골프를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평상시와 같고 요즘은 조금 뭐랄까 골프장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. 내 스스로 생각해봤어요. 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무래도.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 스트레스를 뭐 제가 억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공 잘 맞아도 스트레스가 있거든요. 근데 조금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사실 그만큼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냥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 골프를 어떻게 하면 더 일정하게 또 어떻게 하면 더 일정한 탄도를 계속 꾸준하게 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까. 신지혜 프로님, 지혜 언니 말처럼 온오프를 잘 해야 된다고 언니가 늘 저한테 말해주시는데 일단 시즌 때는 계속 온인 것 같아요. 계속 온이고 시합 끝나면 이제 오프가 되는 것 같아요. 언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언니랑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거 너무 큰 감사입니다. 조금 제가 요즘에 성적이 대충대충 해가지고 다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. 제가 잘한 것도 제 경력이고 커리어고 한데 또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.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야죠. 이제 28인데 28살밖에 안 되더라고요. 기분이 한 33인데 뭐 제 무릎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금요일날 아니카 대회에서 경기하다가 그때 이제 넬리 꼬다랑 이제 링그란트라는 선수랑 같이 쳤는데 거리가 진짜 많이 나는 선수들이거든요. 저는 제 플레이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쳤는데 이게 어느 홀에서 저도 모르게 조금 좀 체중을 딛고 좀 회전하는 그 과정에서 무릎을 빡 썼나 봐요. 그래서 어느 홀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2라운드 전반부터 이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이게 걸을 때도 너무 아프고 바람을 읽으려고 잔디를 뽑을 때도 아프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. 금요일부터. 근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좀 붓기도 생기고
금요일 저녁에는 잘 때도 계속 아프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. 뭐 라이도 앉아서 쪼그려서 못 봤고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한 주인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닌데 연습을 조금 쉬었죠. 너무 퍼팅할 때도 아프고 서 있는 것도 아파서 그래서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도 살짝 부어서 아이싱을 하고 있는데 그랬습니다. 그래도 마지막 대회이고 사실 마지막 대회를 뭔가 좀 아쉽게 보내고 싶은 것보다는 좀 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참고 계속 치고 있습니다. 기특한 내 자신. 올해 시즌이 끝나면 이번 주 끝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올해가 프로 10년 차인데 너무 찐질질만 했고 제 자신한테 뭔가 이렇게 좀 너무 힘들기만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하루하루 어제보다 잘했고 지난달보다 잘했고 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. 이제 곧 피지오가 와서 피지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. You gotta try it.